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미투 열풍이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돼서 두 분의 여성 패널을, 네, 누구세요? 저는 마녀입니다. 마녀, 이웃집 마녀. 와, 아직 훌륭하세요. 마력이 부족해요. 아직 마력은 부족하지만 네. 몇 마력? 5마력? 10마력? 아, 예. 12마력? 네. 마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 예, 말의 힘이에요. 그래서 말한 마리냐 두 마리냐에 따라서 옛날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이 자동차는 마차를 이 대신하는 기관이니까 이 차가 얼마나 이잘 달릴 수 있냐. 그런 말의 숫자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마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알고 계셨죠?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아,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시죠? 네, 둘리입니다. 어, 둘리. 훌륭하네요. 어쨌든, 오늘 사연은 사실 두 분을 제가 모신 게 이유가 있어요. 두 분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오늘 사연을 좀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미투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박사님. 평소에 황심소를 애청하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황심소를 듣고 저의 문제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알아가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이번 미투 관련 방송들은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냅니다. 저는 미투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5일 목요일 미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방송편은 잘못된 것 같아요.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해자들에게 비판할 자격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네요? 제가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월한 존재로서 심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박사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소리로까지 들려요. 성적 놀이개로 다뤄진 약자와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시나요? 연대를 해야 세상을 바꾸죠. 그리고 박사님, 피해자들이 사과가 아니라 보상을 바란다뇨? 기가 차네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피해자는 진짜 가해자들이 평생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역시 황 박사님도 이 나라에 태어난 일반적인 남자들이 하는 프레임에 갇혀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기회만 생기면 더럽게 행동하지 않았나요? 김기덕과 안희정과 같이. 힘과 권력만 생기면 약한 여성들에게 욕구를 푸는데, 이제서야 미투를 통해 서로 연대하여 이 문제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있고, 그것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조민기 씨가 자살하니까 남자들은 이런 댓글을 달더군요. 미투가 사람을 죽였다. 이제 그만하자. 미투가 조민기 씨를 죽였나요? 조민기 씨가 스스로 죽을 죄를 지었나요? 저는 조민기 씨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소라넷에서 몰카가 유출돼 자살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찍은 영상을 유작 드립을 치면서 잘만 보는 인간 말종 쓰레기들이 어떻게 성범죄자가 사과도 똑바로 안 하고 자살하니까 신기하게도 생명의 소중함이 오지게 샘솟는지요? 지금 성범죄자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남자아이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손해를 보고 패가망신하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처벌도 본보기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라버리든지 터트리는 법이라도 만들자고 하고 싶네요. 만약 그래도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지라고 하신다면 저는 합법적으로 비난, 비판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들자고 하고 싶네요. 그런 것들은 혼쭐이 나봐야 이 사회가 좀더 깨끗해지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고질적인 작태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간당한 여성은 자살하는 게 미덕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97년 성폭력 피해 여대생이 자살했었는데요. 그것을 당시 9시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아파트 14층에서 19세 이 모양이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에 죽음을 택한 이 양의 선택은 정조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이 줄어들기 바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우리 사회는 미투 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의 진정한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황 박사님마저도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미투 피해자들이 마음을 이해 못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비판하는 표현까지 하시는 듯하니 정말 미워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하면서 야단만 쳤던 그 사람은 이제 저의 마음속에서 지웠답니다. 이 세상 남자들이 정말 미워요. 박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듯하여 너무 실망했고 또 답답하네요. 바쁘게 실망스럽네요. 실망입니다, 박사님. 울고 싶어요. 남자인 내가 싫어. 남자인 채로 이렇게까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군요. 두 분은 이분 사연에 너무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지지하시는데 그렇게 남자가 혐오스러우신가요? 그렇진 않죠. 이분 지금 이 사연들 구질절절이 일종의 답정너 같은 식의 사고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잉해서 자기만의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짓는 거 이런 특성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되게 이제 WPI 프로파일에서 로맨 매뉴얼 만빵인 분한테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사실 상당히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평소에 조용하게 지내시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혀 예상하지 않게 막 엄청나게 감정이 폭발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또 통증으로 보면요. 소화불량, 뭐 위장병, 이런 거 항상 달고 다니고요. 그리고 두통, 이런 거 많이 시달리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거가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강박증도 가지고 있어. 진짜 이분에 대해서 쫙 기술을 하면, 이분 2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지금 회사에서 사실 이분이 많은 남자든 회사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이 특히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특히 더 근데 참 이분이 역설적인 게요. 저 사연과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성향의 분들은요. 누군가가 남자하고 같이 사귀거나 그러면 자기도 남자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남자가 손을 잡는 것만 해도 마치 자기의 이 순수한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치를 떨어요. 그래서 한 달, 두달 사귀더라도 손을 못 잡게 해요. 그럼 이 사귀는 거예요. 서로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3개월쯤 지나면 남자들이 거의 대개는 그만 만나자. 우리가 왜 만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또 학대해요. 자책하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이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남자를 만나면 자기 못난 점, 자기 안된 거, 그런 거를 조절이 조절이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에 아픈 경험들 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자가 그거를 위로해 준다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으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나쁜 자식 어디 지금 추행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돼요. 피해의식이 굉장히 그렇죠. 그걸 피해의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표현하냐고 또 화를 내요. 이분 어떡하면 좋죠? 그러니까 더 화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 들으면 더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이미 저를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지금 처음부터 황심소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황심소의 미투 관련을 열받아가 이 사연을 보는데 이분이 이제 보내놓고 나서 이 방송을 들으면 엄청나게 저를 미워하기보다는 엄청나게 자기 자책해요. 내가 왜 보냈지? 내가 왜 보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황 박사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제 나는 황심소도 들으면 안 돼. 황심소를 들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착하고 좋은 분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공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고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해자에게 비판할 자격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럽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 안 했다고요, 이거. 그냥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짓지 않는 자에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했지. 근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가 오해 소지가 들었을 있어요? 때 또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박사님. 네. 이해는 했지만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성범죄 많이 노출되면서 살아왔던 여자로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감정적으로 불편한 건 있었어요. 박사님을 이해하고 머리로는 그게 아닌 걸 알아도 그런 뜻이 아닌 걸 알아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확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잉 확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본인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꽂히거나 어떤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걸 가지고 과도하게 반응이 나오세요. 이 보통 우리 지하철에서 그 임신부석에 앉는 아저씨 째려보고 못 앉게 막 그거 맞고 뭐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 마음을 가지신 심리 상태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사실은 참 재밌는 게 박사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가해자를 옹호하는 소리로까지 들린다. 요즘 누가 제정신을 가지고 그 가해자를 옹호하는 소리를 하겠어요? 맞아요. 특히 박사님은 아무도 옹호하지 않잖아요. 맞아. 누구를 맞아. 그렇죠. 없는데. 누구를 옹호하는 걸 본 적이 없죠. 깠으면 깠지. 그렇지. 그런데 최선이. 그러게. 그런데 날 보고 옹호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더 황당하잖아요. 성적 놀이개로 다루어진 약자와 연대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시네요. 연대를 해야 세상을 바꿔. 나 연대하면 안 돼. 연대 잘렸어. 고대면 몰라도 연대 아니거든요. 고대가 세상을 바꾸잖아요. MB도 세상을 바꿨고 안희정도 세상을 바꿨고 다 고대예요. 그렇잖아. 김연아도 다 고대야. 저 좋게 그, 바꾸신 분도 있네요. 김연아는 좋게 세상을 바꿨죠. 네네. 훌륭해요. 네. 예.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건 고대지 연대 바꾸는 거 아닌데 왜 여기서 연대를 이야기해요? 안 그래도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참 불편한 나한테. 그래도 이분이 약간 과하게 말하긴 했는데 네. 그 아무래도 피해자들한테 힘을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그래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 그럼요. 저도 그걸 느끼는데 그럼 피해자한테 힘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연대를 해야지 바꾼데. 지금 보세요. 피해자들이 사과가 아니라 보상을 바란다뇨. 기가 차네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뭐처럼 말이야 지금 날 보고. 그럴 때 내가 계속 물었잖아. 사과, 그 사과가 뭔지 알고 싶다고 나도. 뭐 모르니까 물지. 알면 무슨 사과? 대구 사과? 안성 사과? 사과를 알아야지 사과를 하지. 여기 뒤에 나오네요. 평생 뭔가. 반성하며 살기를 바라네요. 그럴 때 이거는 뭔가요? 평생 반성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가해자들이. 근데 그 인간들은 이미 나이도 많이 됐어. 그래서 얼마 안 남으셨네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반성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래서 빨리 그럼 죽으라 난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뭐 자살하는 사람 또 그게 또 충분하지 않다네요. 근데 정민기 씨의 자살을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저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이제 가족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자기만을 모른다. 근데 그거는 그 조민기 씨의 자살을 전혀 수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인데 네. 본인 나름대로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또 볼낯이 없고 또 본인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 부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니까. 자기가 죽는 것으로 죗값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뭐 그게 부끄러워서 죽을 수도 있고 스스로 그 죄를 뭐 죽음으로써 보상하겠다라는 그 의미로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의미는 상당히 다양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조차도 안 하는 사회예요. 자살하면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뭐 당사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서 더 이상 불문에 붙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나는 상당히 나쁜 사회적인 이 관습이나 또는 프랙티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는 자살이 일어났으면 그 자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 시각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조민기 씨의 자살이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배상 또는 충분한 사죄도 아니다라는 뜻으로까지 혹시 받아들인 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조금은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잘못이 우리가 사형이나 죽음에 비할 만큼 큰 잘못일까에 대해서는 어느 사회나 특히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끊임없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형제 폐지라는 걸 하고 이 나라도 조금 문명화되고 선진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려고도 노력하는데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그 분이 그게 상당히 크고 치욕스럽고 또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아픔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명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정도 큰 죄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과연 잘못한 건가요? 던져볼 수 있죠. 네. 남겨진 사람한테는. 남겨진 사람으로 던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거조차 마치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만 옳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려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불가하다는 그래서 거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뭐, 생명의 소지함이 오지게 샘솟는지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예.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해법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해법이 실제로는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또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잘못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는데,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처벌을 강하게 해서 남자아이들한테는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패가망신을 할수 있는지 처벌과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그 거예요. 말은 뭐예요? 모든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추행, 성폭행은 여자는 안 할까요? 하죠. 네. 할수 있죠. 인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성추행, 성폭행은 가해자, 피해자에서 남자, 여자의 구도가 아닌데 이분은 그 구도에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 높으신 로맨티스트 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만든 족쇄와 같은 사고방식이거든. 그러면서 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요, 성추행과 성폭행은요, 더욱더 엄밀하게, 그리고 더욱더 더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게 돼 있어요. 마치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과외하면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니까 과외 단가가 올라가고 맞아. 몰래바이트는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특히 성과 관련된 행위, 그것이 법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되면 그거는 결코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범인은 내가 어느 입장에서 그거를 보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문제지, 사회적인 법으로서 또 도덕적인 잣대로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할 일이 결코 아닌데, 이 나라는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나 또는 다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또는 떳떳하게 이 표현하는 것을 억압하고 항상 외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스스로의 자신의 마음을 이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더욱더 속이고 또 그것을 힘의 관계에서 또는 대개는 힘이라는 것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일종의 보완제로 사용을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개인이 어떤 성행위를 하거나 하는 것이 개인이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의지의 표현이고 자신을 가장 만족스럽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냥 배가 고프면 이 정크푸드, 나쁜 음식, 불량식품, 뭘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거나 또는 그거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냥 한끼 때운다 이런 식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 이성간의 관계에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분과 같은 주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사실은 성의식이 좀 잘못 박혀 그렇죠. 성의식이 사실은 뭐 성의식이 잘못 박혀 있다, 잘 박혀 있다 그것도 사실은 웃겨요. 왜냐하면 요 원래 미투 이 운동이나 미투
많이 언급되면서 이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의 성인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때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의 성인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적인 욕망을 인정하기보다는 여자가 성행위에서의 피해자고 성적 관계에 있어서 그 수동적인 모습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훨씬 페미니스트 부분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한때 유행했던 여성 상인 시대 뭐 이런 식의 표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것이 진짜 이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것인가, 그거는 남녀간의 관계에서 서로 행복하고 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력 관계로서 남녀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더 들게 만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너무 가슴 아프겠죠. 네. 이분의 지금 이 사연,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저는 네. 이해하고 싶어요. 이분 사실 뭐 강간당한 여성은 자살하는 게 미덕인 시절이 있다. 이런 분 같으면 참 강간이라는 거 본인이 만일 그와 비슷한 행위를 당하면 이분도 자살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되게 가질 가능성도 높거든.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아빠한테 상당히 냉정하게 됐다든지 아빠가 자기를 항상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나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는 경우가 상담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불편하고 또 자기를 거부하거나 자기에게 잘 대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온갖 판타스를 만들고, 이런 분들은 또 남자와의 어떤 성적인 관계나 성과 관련된 것을 아주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해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걸 표현할 수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남자하고 진짜 어떤 접촉이나 이런 행위가 별로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더 그거에 대해서 판타지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지실 수 있을까요, 이분이? 마음이? 물론 이분 참 그 부분이 이제 네. 본인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아까 그랬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싶지 않겠죠. 네. 자기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네. 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 스트레스를 통증이나 다양한 병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는 문제는 그 병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자기의 진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안 좋고 불편하면요. 실제로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크게 생기니까 본인의 매력이 더욱더 인정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20대에도 보통 사춘기를 지나서 여성으로서 신체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걸 억압하기 시작을 하면 전체적으로 본인의 여성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억압된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2중, 3중으로 문제가 꼬이게 되면 아주 돌아버리죠.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요, 되게 우울증 약을 먹은 경우가 있어요. 2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될 때는요. 전에도 이렇게 로맨 매뉴얼이신 분들은 오랫동안 상담을 받아서 그 견고한 돌을 깎듯이 세공하셔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기억나세요? 네. 이분도 네. 저도 참 미투라는 주제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로맨 매뉴얼의 분들이 이런 식의 사연도 보내고 이런 반응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또 미투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또 욕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거를 일반화해가지고 미투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또 청취자분들께서 바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저를 위해서 변호를 할까요? 아니면 또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까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청취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답이 너무 있기 때문에 미투에 관해서 좋은 얘기만 듣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불편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으려고 하고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지.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요, 본인이 믿고 있는 생각에 계속 빠져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서로 표현하면서 그거를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미투 이 이슈가 제기가 됐을 때 한국 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마치 가해자에 동조하거나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처럼 이 몰아붙이기 때문에 정작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사전 봉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미투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우리가 겪는 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을 볼때한 개인이 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믿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믿음이나 생각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황심도는 참 좋아하고 이 열심히 들으시는데 저를 미워하고 또이 세상 남자들이 정말 미워요. 박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다요. 너무 실망이 되고 또 답답하네요. 저를 이 세상 남자로 생각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황심소에서 상담해주는 분으로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남자로 봐야 하나요? 아니요. 남자로 보지 마세요. 우선 네. 사람으로 보기로 그렇죠. 해요. 사람을, 어우, 좋은 지적을 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든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인간을 보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가진 많은 어려움들이 더 생겨요. 전 정말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아, 외국에서 그래. 지내다가 네. 한국에 와서 요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모든 거를 여자, 남자, 그게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를. 그렇죠. 근데 외국에서는 제가 여자라서 뭐 어떻고, 제가 남자라서 어떻고, 이런 편견이 별로 그럼요,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저는 이야기조차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내가 남자라서 너는 여자의 아픔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참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그게 또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하지? 이 생각도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태어난 거는 생식기의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엄청난 이 선험적인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건 아닌데 싶은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전 생식기에 상당히 많은 아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웃지 말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남자만 생식기를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 모든 이 포유동물은요, 생식기가 있어요. 약간 학년은 그런 없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두분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